때로는 솔직하게, 때로는 심도 있게 투자자들의 시각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실시간 증시수다 확인해 볼 텐데요.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최근에 뭐 시장이 왔다 갔다 합니다. 들쭉날쭉하고 조그만 이슈에도 출렁거리는 양상. 뭐 올라가는 걸 보기 힘든 장인데 요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예, 증시가 좀 박스권 횡보 구간이죠. 연말을 좀 앞두고 소강 상태에 좀 놓여 있죠. 근데 또 최근에는 증시가 또 급락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뭐 그때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의외로 또 3천을 회복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제 인버스나 이런 것들을 투자한 분들이나 하락에 베팅하신 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답답한 시기죠. 자, 근데 어쨌건 뭐 내년 장에 기대하는 저가 매수가 좀 3천 이하에서는 들어오고 있는데요. 뭐 최근 조정을 기회로 삼자 말씀드렸습니다. 오히려 뭐 최근 조정장에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많이 좀 팔았고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했는데요. 그렇다고 또 이제 올라간 자리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또 매수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제 외인 기관의 투자 방침은 뭐 내리면 산다 뭐 이런 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어쨌건 뭐 이미 이제 지난 증시의 고점에 좀 크게 물린 분들은 기회일 수 없지만 신규 투자자분들은 조정은 또 기회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코스닥도 크게 급락하고 나면 의외로 크게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지난주도 이제 많이 코스닥이 내려놨는데 그 이후에 또 많이 올라갔죠. 근데 올라가고 나면 또 조정이. 그러니까 파동을 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, 삼각수렴의 파동 중이다. 그리고 파동이 좀 이렇게 작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12월에는 뭐 코스닥에 딱히 주도주가 없어요. 뭐가 있나. 주도주가 없고 다 쉬는 장이다. 이 반도체나 NFT냐 뭐 양쪽이 번갈아 가면서 뭔가 쉬고 있는데 새로운 뭐 이슈를 또 만들 모멘텀이 뭐 임박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어쨌건 이제 주식시장에서 오랜 투자를 한 노련한 투자자라면 조정은 기회로 삼아야 하겠지만 결국은 증시는 또 우상향 할 것이고요. 무엇보다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주린이 분들은 너무 어려운 주식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수익을 주는 주식들도 있어요. 잘 찾아보시면은 그런 주식을 믿고 조정 시에 좀 더 매수를 해서 야금야금 이 주식이 올라가면서 수익을 보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초보 투자자분들이 좀 지금보다는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봐야 될 종목 하나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그러면은 명승부사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응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모아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어떤 거 보고 계세요? 예. 네, 뭐 방송에서도 몇 달 전부터 네.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골프존이라는 예, 골프존이요. 이 골프 인구가 많이 늘고 있고 또 겨울이 되고 있죠. 그리고 뭐 보면은 이제 골프존에 그 매장도 많이 늘고 있고 중국도 진출하고 있습니다. 보면은 이제 외국인도 꾸준하게 사는데 외국인들이 뭔가 좋은 스킬을 갖고 있어요. 이렇게 올리면서 사지 않고 조정할 때마다 사는. 뭐 수익도 그 기업의 가치도 좀 증가하고 있어서 실적으로 볼 때 많이 차트로 보면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올라가서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고평가가 절대 아닙니다. 근데 보면은 매달 저번 달은 한 14%, 이번 달도 한 5%. 좀 길게 보면은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죠. 그래서 이제 골프존을 다시 설명드려 보면요. 요즘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또 골프 붐이 많이 불고 있다 그래요. 뭐 여성분들도 뭐 인스타나 별스타나 이런 데서 골프 치는 것들을 많이 좀 올리는데요. 뭐 당구 대신 골프라는 말이 있죠. 뭐 그리고 실내에서 이제 스크린에서 이제 골프를 치는 곳이 바로 골프존의 사업 영역인데 뭐 이 한 게임당 떨어지는 이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 그럽니다. 그것들이 이제 또 올라간다 그러고 또 게임을 즐길 때마다 치킨 프랜차이즈처럼 그 기업으로 떨어지는 마진이 좀 올라갑니다. 뭐 지금은 조금 좀 차트적으로 좀 올라간 시점이기 때문에 좀 충분히 봐서 조정 오는 날들에 좀 조금씩 모아간다면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줄 수 있는 이번 장에 좀 새로운 신성장 가치주라가 아닌가 좀 말씀드리겠고요. 요즘 골프존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또 수급도 좋습니다. 여러모로 좀 팔방미인으로 보고 있는데요.
뭐 또 생각을 해보면은 또 이제 향후 메타버스 시대에 뭐 가상의 공간, 3차원, 뭐 4차원 공간, 에서 이제 골프를 치는 세상도 올 수 있겠죠. 비대면으로. 여러 명이 이제 또 따로 비대면으로 뭐 이렇게. 그죠? 뭐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PR 기준만 뭐 9배 정도라면은 아직도 주가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지 않나. 그리고 외국인 지분도 좀 늘리고 있어서 좀 유심히 보시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송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말씀해 주신 대로 꾸준하게 좀 모아갈 만한 종목으로 골프존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, 고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